안녕하세요. 생방송 제주가 좋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안녕하시냐는 말, 안부로 많이 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뭐 지인들을 만나게 되더라도 건강하시지요? 이런 안부 많이들 챙기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제주에서는 지금 두 명의 확진자 이후에 더 이상의 확진자는 발생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한동안 마스크 대란이라고 할 만큼 마스크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오늘부터 제주 지역에서는 우체국, 약국 등을 통해서 1인당 제한을 두고 마스크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2일쯤부터는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나 하나로마트 등을 통해서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뭐 한동안 품귀 현상이 있던 마스크 대란도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격도 한 장당 800원으로서 정말 다행인데요, 가격은요. 근데 이 마스크를 꼭 구매를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모두가. 네, 좀. 그리고 손 씻기도 꼼꼼하게 또 잘해주시고요. 근데 요즘은 같이 모이는 분위기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모인다고 하면 좀 불편하기도 하고요. 또 자연스럽게 전화나 SNS로 안부를 묻는 또 활발하게 또 그런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아무쪼록 빠르게 이 시간들이 잘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래요. 참 요즘에 제주 경제도 그렇고 뭐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도 다 뭐 많이 위축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시기가 언젠간 지나가겠죠. 우리가 정말 한 마음으로 다 서로 위로도 하고 좀 안부 인사도 잘 건네면서 이 시기를 다 같이 잘 극복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제주가 좋다. 오늘 순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도 LTE 현장 먼저 가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장인정 아나운서가 나무 시장에 나가 있다고 합니다. 불러볼게요. 장인정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야, 그래요. 뒤로 벌써 꽃과 나무가 보이는 게 기분이 참 좋아지네요. 오늘 소식 전해주세요. 네, 요즘 시기가 시기인 만큼 봄이 왔지만 봄이 왔다는 걸 느끼지 못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제가 있는 이곳에 나오면 와, 지금 봄이 왔다는 걸 정말 몸소 느낄 수 있습니다. 은은한 나무향도 가득하고요. 향긋한 꽃향기도 가득한 곳인데요. 바로 제주시 산림조합 나무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직접 이렇게 나와보니까요.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꽃과 나무들의 종류가 다양한 것 같아요. 이곳의 이야기는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종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 이번에 나무시장을 새롭게 개장하게 됐는데요. 저희 제주시 산림조합 나무시장은 제주도 내 가장 큰 이제 나무자치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300여 종의 약 5만 본가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판매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 집에서 좀 안 나오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도 손님은 계속 오시나요? 예, 손님은 계속 오는 편이고요. 특히나 저희 코로나19 때문에 이 좀 경기 침체가 좀 돼 있는 부분이 돼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예약 문의 전화가 많고 그리고 개인별 그리고 가족별 특히나 저희 산림조합 조합원들이 많이 네.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로 어떤 거 요즘 많이 사가시나요? 예, 지역마다 조금씩 특색은 있는데요. 저희가 시 외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실수라든지 조경수 유종을 많이 찾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도심 지역에서는 네. 공기 정화 효과에 탁월한 실내 식물 위주로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제 유실수 종류는 이제 망감류 종류를 비롯해서 이제 체리나무, 그다음에 올리브나무, 그다음에 이제 저희 자두라든지 앵두라는 것들 많이 찾고요. 조경수 같은 경우는 동백나무, 뭐 은목서, 그다음에 왕만나무 등을 많이 찾고 아까 말씀드렸던 실내 식물은 저희가 이게 산세베리아 그리고 아이비 그리고 이제 테이블야자, 뭐 고무나무 등을 많이 찾는 편입니다. 와, 굉장히 종류별로 네. 굉장히 많이들 찾아가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나무 심기나 이런 거 생각하면 보통 4월 5일 식목일을 생각하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도 나무 심기에 적합한 시기인가요? 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아무래도 좀 높다 보니까요. 지금 현재가 가장 적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2월 말에서 3월 말이 가장 적기고요. 그 외에는 이제 저희가 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5월까지는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요즘 딱 이 시기에 사가셔야겠네요. 아무래도 맞습니다. 요즘 이렇게 집에만 있어서 심심하다, 적적하다 이런 분들 많으실 텐데 식물이 예. 그런 안정감, 심리적 안정감에 도움이 좀 되잖아요. 예, 아무래도 식물 부분들은 안정감에 큰 도움이 되고요. 특히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지역 경제라든지 이제 관광 산업들이 많이 침체돼 있는데 네. 이제 나무나 꽃을 심고 나서 이제 입으로는 좋은 공기도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눈으로는 꽃과 나무를 보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기분 좋게
헤쳐나갔으면 또 바람입니다. 맞아요. 네. 꽃과 나무들이 좀 이런 분위기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낮에 주로 많은 손님들이 찾아가신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곳곳에서 식물들 구경하고 계세요. 지금 꽃 구경 오신 분 중에 한 분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떻게 나오시게 된 거예요? 저 이제 나무시장 개장했다는 소식 듣고 정원에 나무도 심을 겸 화분도 살 겸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뭐 특별히 이렇게 골라둔 식물 있으세요? 전 직원분의 추천받고 그 애기동백하고요. 아이비 호야 고르게 되었어요. 어떻게 특별히 그 식물을 고르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애기동백은 꽃잎이 꽃이 좀 예뻐가지고 골랐고요. 아이비 호야는 미세먼지 저감 식물이라고 해서 골랐습니다. 이렇게 직접 나와보니까 어떠셨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걱정되고 불안했는데 이렇게 싱싱한 꽃들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즐겁게 꽃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스마트폰에서도 나무 심기 그리고 꽃 생성하기 어플이 유행인 거 알고 계시죠? 저도 바로 유행에 따라서 어제 저만의 꽃을 생성을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꽃과 나무는 그 존재만으로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 심리적으로 안정감,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여러분들도 이곳에 오셔서 꽃과 나무를 집 안에 모셔서 힐링의 시간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림조합 나무시장에서 장인정이었습니다. 네, 장인정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확실히 마음의 정화가 되고 어떤 힐링이 되는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우리 다음 소식 이은정 씨가 준비하셨죠? 네, 코로나19 때문에 몸과 마음이 잔뜩 움츠려져 있는데요.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자몽색 튤립을 집에 갖다 놨거든요. 근데 진짜 몸과 마음이 진짜 힐링이 돼요. 보는 것 자체가. 근데 이렇게 봄이 되면 기지개를 좀 활짝 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화면은요. 마라톤에 달리기에 푹 빠진 청춘들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은정 씨? 오, 은정 씨였네요. 제가 왜 이렇게 뛰고 있는 줄 아세요? 저 어차피 오늘 마라톤 할 거거든요. 왜? 집에서 촬영장까지 뛰어갈 거거든요. 정말 리얼 달렸습니다. 달리기에 딱 좋은 계절이 돌아왔죠? 바이러스의 꿀꿀한 몸과 마음 털어버릴 달리기의 매력 속으로 빠져보시죠. 에메랄드빛 바다에 은은한 햇살이 퍼지는 주말 아침. 여러분들이 모여서 몸풀기가 한창입니다. 쭉쭉 골고루 잘 풀어줘야 몸에 무리가 가지 않죠? 이분들의 정체가 궁금해졌습니다. 다들 주말 아침부터 지금 다들 뭐 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는 그 러닝 크루라고요. 저희는 러닝으로 만나가지고 항상 아침마다 이렇게 모여서 운동하는 모임입니다. 달리니까 청춘이다. 요즘 2030 세대의 러닝 크루 문화가 뜨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출범한 우리의 제주 러닝 크루. 달리기를 좋아하는 청춘들이 모여서요. 훈련도 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요즘에는 젊으신 분들도 이제 달리기를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우선 접한 게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저희 러닝 크루에 처음에 나오셔가지고 그런 두려움을 좀 깨시고 함께 운동을 할 수 있으면서 그런 전 그렇게 다 같이 모여서 운동을 하면서 그런 보람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저도 지금 오늘 주말 아침에 좀 뛰러 나왔거든요. 그럼 크루에 가입을 하고 싶으시다는 얘기신가요? 일단 하고 싶죠. 저희가 아무나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여기에 충족이 되셔야지만 저희가 가입을 허락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해당됐던 거군요. 네. 우선 첫 번째는 20대, 30대 그 나이에 해당이 되셔야 되고요. 저 맞습니다. 네, 저 2030. 두 번째는 좀 젊은 사람들끼리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필요하세요. 사회성 좋습니다. 저 성격 좋고요. 그 세 번째, 저희 입단 테스트 아무래도 러닝 모임이다 보니까 기본 체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한 바퀴를 한 얼마 정도에 뛸 수 있는지 체력. 그렇게 시작된 테스트. 네, 250m 남짓 되는 이 트랙을요. 60초 안에 뛰는 건데요. 네, 60초. 운동화 질끈 동여매고요. 뭔가 보여주리라 마음이 기장했습니다. 3, 2, 1, 출발! 드디어 출발했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날렵하고 빠르죠.
제가 60초 안에 뛸 수 있을까요? 못 뛸까요? 250m. 네, 회원분들도 저만큼이나 또 긴장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네, 응원이 대단합니다. 네, 꼭 통과해서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시겠죠? 조금만 더. 네. 급격히 느려졌는데요. 정말. 어떻게 된 걸까요? 8초! 내가 뒷심이 좀 약하더라고요. 힘들구나. 이렇게 아쉽게 1차 테스트 일단 탈락이고요. 1차 테스트는 탈락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하지만 정말 아쉽게 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2차 테스트를 또 뛰어요? 한번 더. 저는 이어서 바로 또 뛰었어요. 여성 회원과 함께 50m 달리기에 도전했는데요. 여성분 포스 장난 아니죠? 공정 씨 잘 달리는데 육상부라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 제가 단거리는 강합니다. 네, 거의 비슷하게 달려오죠. 네, 막판에 제가 조금 더 앞섰는데요. 여성 회원분. 봐주실 것 같은데. 네, 봐주셨죠. 언니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근데 최선은 다했습니다. 잘 뛰시더라고요. 네, 드디어 정식 러닝크루에 어떻게 입단하게 됐어요. 네, 회원들과 함께 정식 레이스에 참가했습니다. 주말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여서 레이스를 펼치는데요. 오늘의 러닝코스는 함덕과 김녕을 잇는 해안도로로 체력이나 경험에 따라 10km, 20km 이렇게 조절하면서 다양하게 뛰시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쫓아내봤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함께 꾸준하게 훈련하면서 달리기 근육도 만들고 다양한 대회에도 참여한다고 합니다. 나란히 뛰어오시는 이 두 분요.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커플 맞습니다. 달리기라는 공통분모로 연인이 됐고요. 달리기를 통해서 사랑도 키우고 건강도 챙기는 알뜰 커플이었습니다. 일단은 저보다 잘 뛰고 제가 잘 만약에 힘들어하면 같이 옆에서 뛰어주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힘이 됐었던 것 같아요. 진짜 최고의 러닝. 우선 연인과 그 취미가 같다는 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서로의 각자 취미가 아닌 각자 함께 할 수 있는 이 취미가 있다는 것 자체가 시간을 더 오래 보내게 되고 또 힘들 때 특히 뛰면서 여자친구가 힘들면 제가 옆에서 의지라든가 힘이 돼주는 게 또 든든한 면이 되기도 하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게 그게 좀 더 장점인 것 같아요. 아, 정말 보기 좋네요. 네, 이쯤 되면 제가 궁금하시죠? 네, 여러분, 네, 예상하신 것처럼 저는 산책? 기력이 다였습니다. 산책하시네요. 네, 그만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또 그걸 그냥 놔두진 않더라고요. 아니, 한라산을 몇 번 갔다 오신 분인데. 하는 건가요? 안 돼요, 빨리 와요. 한라산 갔다 오신 체력은 어디 가셨어? 아, 제가 업어달라고 하는데 안 정말 업어주... 멋진 분들이시네요. 네, 진짜 힘들었습니다. 아무도 안 업어줘요. 이렇게 힘든데요. 그분들, 아니, 이분들 무슨 매력이 있어서 이렇게 뛰시는 걸까요? 뛰실 때 보니까 진짜 힘이 장난 아니시던데 원래 이렇게 많이 뛰셨었어요? 아니요, 저는 원래는 뛰는 걸 하나도 뛰지 않았는데요. 네, 우연한 기회에 뛰기 시작했는데 뛰는 게 너무 좋아서 지금은 더 멀리 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진짜 그 얼마나 뭐가 그렇게 좋아요? 뛰면 뭐가? 혼자 뛴다는 것보다는 같이 뛰면 멀리 갈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아요. 누가 달리기를 고독한 레이스라고 했나요? 이분들에게는 달리기는 함께 뛰어서 더 행복한 스포츠였습니다. 그렇게 끌어주고 밀어주고 함께 뛰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레이스도 결국 도착하게 되어 있죠. 이 맛에 달리나 봅니다. 달리기로 뭉쳐진 근육도 풀어주면서 몸풀기로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이제 체력적으로 이제 많이 향상됐고요. 그리고 또 금연 이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서 달리기가 참 좋았습니다. 요즘에는 좀 전 세계적으로 좀 이슈가 많은데 이게 꼭 방 안에만 이렇게 있으시다고 해서 이렇게 다 해결될 것도 아니고 뭔가 밖에 나가서 좀 더 건강하게 몸을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 좀 더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제주 러너! 화이팅! 화산 봄입니다. 온몸으로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기분.
뛰어본 자만이 느낄 수 있겠죠. 여러 가지로 몸과 마음이 움츠러든 요즘 달리기와 친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야, 뭐 달리기 너무 보기 좋은데요. 에, 근데 아까 은정 씨는 어쨌든 거의 연예인이 돼서 갔잖아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가입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그 구원의 손길로 네, 어느 정도까지는 갔는데요. 제가 솔직하게 저는 뛰자마자 10분도 안 돼서 심장이 정말 터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피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진짜 힘들어 보여요. 그래 보였어요. 근데 그때 함덕부터 월정리 평대까지 가는 코스였는데요. 저는 진짜 월정리까지는 사실 못 갔긴 했어요. 근데 정말 그들이 너무 열심히 뛰는 게 이게 굉장히 4년 정도 됐대요. 그 운영진 분들은 이제 직장 생활도 하면서 이 러닝크루로서 활동하면서 굉장히 이제 문화가 된 거죠. 이제 제주도에서.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 뭐 달리기는 남녀노소가 다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2030 정말 젊은 청년들이 딱 모여서 한다고 하니까 또 이거 색다른 것 같아요. 네. 또 특이한 점은요.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기부 활동도 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활동들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또 제주가 달리기 얼마나 좋습니까? 아까 잠깐 우리가 풍광을 봤지만 이런 곳에서 달릴 수 있는 곳 제주도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진짜 네, 최고였습니다.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좀 저 달리기 하면서 약간 힐링도 되고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사실은 조금 달리다 보면 좀 지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사실 했었거든요. 근데 달리다 보니까 자연경관도 계속적으로 바뀌면서 힐링도 되고 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같이 가면 멀리까지 갈 수 있다고 했던 것처럼 그 목표가 같기 때문에 끝까지 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 달리기 하면 사실 뭐니 유산소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다이어트나 체력관리, 면역력 그 증강에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좌 선생님은 어때요? 달리기 어때요? 예전에 강추. 그 몸무게가 세 자리이기 전에는 뭐 5km 마라톤, 10km 마라톤에도 자주 참여해서 예전에 한 5위권 안에도 들었던 네, 굉장히 그 마라톤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지구가 저를 너무 끌어당기는 바람에 100m 완주도 힘들어요. 달리고 싶어요. 아이고 이런. 그러니까 싶어요.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게 그쵸? 운동해야겠습니다. 종엽 씨는요? 저는 이제 매일 그 헬스를 하면서 2km를 다니고 있어요. 2km 다니고 있는데 근데 요즘 그 몸이 좀 안 좋아져서 한 4일 정도 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km 달리고 있는데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요. 요즘에 사실 뭐 그 요즘 시국이 외출이나 이제 모임을 좀 자제하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깥에서 달리면서 좋은 공기도 마시고 이렇게 함께 달리는 즐거움을 느끼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은정 씨 달리고 오느라 고생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이번에 우리 또 맛있는 여행 떠나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음식 먹으러 가볼까요? 네, 맛있는 요리가 줄줄이 나오는 요리를 먹고 왔습니다. 저만을 위해 차려진 맛있는 코스 요리 함께 하시죠. 입에 들어가면 다 똑같다는 먹방 하수씨. 그런 그에게 솔깃한 제안이 들어옵니다. 노노노노노노. 자네 나와 함께 코스로 먹어보지 않겠나? 입을 여는 그 순간부터 받을 때까지 당신은 코스 요리 노예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뱉어질 준비 되셨습니까? 너무 고급스러워요. 제주 코스 요리 편 첫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오늘 코스 요리다 보니까 이렇게 몸가짐을 좀 단정하게 정말 코스 요리를 이렇게 다 먹을 수 있게 예의를 갖추고 오셨네. 왔습니다. 근데 제가 평소와는 좀 다르게 지금 정말 긴장, 진심으로 이게 방송이라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지금 긴장되고 떨려요.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평소에는 제가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건 이렇다. 이건 이렇다. 제가 좌 선생처럼 네. 아니 복장은 좋은데. 네. 네. 아니 음식 먹는 사람이 좀 그 편안하게 먹어 릴렉스. 좀 마음 풀고. 네. 워낙 고수를 만나서 여기 뭐 사장님이시자 제주 음식 보존하시는 그럼 원장님이시자. 그냥 편안하게 동네 삼촌. 예 삼촌. 삼촌. 이제 조금 좀 편안해 점수다. 원래 제주도 음식 자체가 좀 투박하고 단순하고. 좀 소박한 그런 음식 그렇죠. 대부분이죠. 근데 나름대로 이게 다 이 음식 한 가지 한 가지마다 매력이 다 있어요. 그런데
다 단순하고 심심한 음식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 잘 못 느끼게 돼요. 그 맛을. 그래서 이제 코스화 한 거거든요. 입맛 돋우는 전식으로 명인밥상 문을 활짝 열어볼까요? 한식이 이뻐요. 여러분 진짜. 놀라지 마시라. 전식만 7가지가 나옵니다. 와. 여기에 음식마다 담긴 제주 문화까지. 셰프님 밥상 좀 읽어주세요. 첫 번째 음식으로 저희가 드리는 건 요겁니다. 요건데 이거는 굉장히 단순하죠? 계란찜 그러니까 뭐 아니면 뭐 이제 서양에서 얘기하는 스크램블. 아 그죠. 스크램블. 어. 서양 음식이 왜 나왔어 싶은데. 그러게. 제주도 전통 음식입니다. 스크럼블이 제주도. 네, 스크럼블이 제주도 음식이다. 오. 삼촌들이 손질을 해주던 영양 듬뿍 달걀. 오. 그 생크림 그 파스타 할 때 그 생크림이 섞인 것 같은 느낌의 그 부드러움이 아, 입안에 지금 가득 차 있는데. 스크럼블이나 네. 계란찜은 몽글몽글하게 그 구수한 맛으로 그냥 꿀떡 삼키게 되는데 이렇게 이게 소프트하고 오. 부드러운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크리미하고 네. 굉장히 독특합니다. 노릇노릇 삼색전 먹고 입에 기름칠 좀 해야겠어요. 삼색전이라고 해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린 건데 삼색전 요 두 가지 네모난 것과 길쭉한 거는 이건 전통 음식입니다. 돼지고기 짜투리가 나오면 네네. 그 짜투리 고기를 잘게 쪼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음식은 버리는 게 없다는 겁니다. 먹는 걸 버리면 벌 받는다고 아. 생각하는 게 제주도 할머니들의 철학입니다. 아. 이게 거의 신앙과도 같은 그런 철학이라서 철저하게 지켜졌죠. 그런데 이건 뭐죠? 이게 독특해요. 저게 간장입니다. 어? 네? 간장이요. 어? 아니 별사탕. 네. 별사탕. 우와. 네. 맛의 한수 간장 젤리. 노물노물 씹으면 씹을수록 그 맛이 뚜렷해집니다. 씹다 보니까 구수한 계란의 그 고기의 향이 풍미가 돌면서 잘 섞이죠. 아 정말 아주 살짝 살짝 이게 간장의 맛이 아니고 뭔가 더 단맛이 나요? 저희가 이제 그 양파나 이런 것들을 우려낸 그 단물을 좀 같이 섞죠. 와. 천천히 즐겨주시고 다음 코스 계속 나옵니다. 아, 계속 나와요? 예. 예 다음 코스죠. 감사합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좋아하시네요. 제주 전통 음식의 재림. 오늘 코스 요리에 어떻게 보면 메인이 나왔어요. 제주 자연 식재료로 옛 조리 방법을 그대로 살려놓은 밥상. 이 제주도 방식은 그냥 밥 그냥 푸짐하게 올려가지고 그냥 된장에만 그냥 이렇게 크으으 해서 내로 느껴지는 재료 고유의 맛! 이번엔 제주콩과 마늘장아찌를 넣고 졸인 돌루럭 콩조림 맛볼 차례! 와 이렇게 딱 먹다가 시원한 바르국으로 가글가글 밥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탁 나서 몸국에서 맛있는 향기가 나네요. 돼지 내장까지 넣은 제주 전통식 몸국 예찐입니다 여러분. 구수한 고깃국이 싹 들어오면서 모자반의 이 식감, 이 해조류의 이 식감 살강살강 씹히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좋거든요. 제주의 소울이 담긴 음식 코스로 먹어봤구나. 보나페티 눈과 입을 사로잡을 코스 요리 화려한 서양식 먹방쇼 플레이!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그 기분 참 좋을 때만 저 바로 뛰어나오는데요. 생각해요. 하지만 제 옆엔 아무도 없어요. 외롭네요. 저는 우아하게 칼질하러 왔습니다. 아, 해산물 풍미 가득 한입 음식으로 시도한 겁니다. 드릉드릉 뭔가 하얀색 도화지 안에 포인트만 탁탁 넣어놓은 그런 참돔 같지 않아요? 색감이 아 환상입니다. 전복튀김이래요. 전복. 이 안에 전복이 있는데요. 밑에 있는 이 소스조차도 전복, 내장을 가지고 소스를 만든 이렇게 한 입 쏙! 전복의 그 부드러움 있잖아요. 안에 씹히는 부드러움이 굉장히 조화가 잘 이루어집니다. 이 소스랑 같이 먹으니까 굉장히 맛이 확 올라옵니다. 신에겐 두 가지 요리가 남아있소이다. 제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실래요? 이건 도대체 뭘까요? 갈치 요리예요. 갈치를 돌돌돌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위에는 성게알이 이렇게 딱 있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갈치 자체도 굉장히 부드럽지만 생선 즙이 그냥 쫙 뭉쳐 있어. 뭔가 빵 터지는 듯한 느낌이에요. 홍갈치를 먹을 때보다 더 부드럽고 풍미가 더 좋습니다. 보기만 해도 쫄깃한 구운 관자 샐러드. 우와. 내 마음에서, 내 가슴에서 지금 우와, 그 샹송이 그냥. 동바람이 입을 막아달라고 내 이렇게. 와, 야 달다. 조개 관자에서 나오는 그 즙이 정말 지금 이 그 즙을 다 짜놓고 국 끓일 때 라면 끓일 때 다 넣고 싶은 그런 맛에 그런 감칠맛 그냥 다 내포돼 있어 그냥. 와, 드디어 나오셨다. 68의 식욕을 끌어올릴 후기 등장이요. 무슨 스테이크냐고요? 가브리살 스테이크. 먹어봐. 주인공입니다. 스테이크. 이 요리는 돼지고기예요. 가브리살. 제주 돼지고기. 가브리살을 수비드를 하시고 마리네이드를 된장에다가 한 30시간 이상씩. 그래서 이 요리가 나오기까지 40시간 이상이 걸리는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간 그런 요리입니다. 쫄깃한 가브리살 한 점 썰어내고 특제 소스 올려 입으로 왕. 어우, 이 쫀쫀함. 이 고기 맛을 그냥 뒤에서 그냥 딱 받쳐줘. 고기 맛이 계속 그냥 상승이 돼. 돼지고기를 이용해서 스테이크를 잘 안 하시는데요. 만드는 공법부터 시작해서 소스 하나하나에 들어간 그 정성이 그대로 느껴져서 이 가게의 메인이 될 만합니다. 사과를 주네요? 우와. 그 사과가 아니에요. 어? 사과 아니에요? 사과 같은 내 얼굴 이쁘기도 하지요. 마지막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하,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거 어떻게 먹어? 진짜 못 먹을 것 같아요. 오, 사과. 이야. 와. 뭐지? 아니면? 와, 너무 아까워. 어? 이 부서지는 게. 아이스크림? 어. 뭐지? 와, 와, 보셨어요? 야, 와. 네, 봤어요. 이야. 어? 이게 아~ 애플 망고. 애플 망고 진짜 맛있잖아요. 애플 망고가 안에 숨겨져 있고요. 이야, 디저트가 끝내주네요. 이거 3일을 걸치는 건데. 아니야, 점잖게. 형부가 점잖게. 그리고 양복 입었는데. 와. 점잖게 실패했어요. 점잖게 실패. 최근에 먹어본 디저트 중에 1등. 진짜. 이야. 이 새벽 엄청 먹었을 건데. 이 바삭한 부분으로 초콜릿이었어요. 애플 망고 향에다가 우와. 이 초코가 싹 녹아내리는데. 아, 저게 초콜릿이구나. 빨간 와, 초콜릿. 기분이 막 좋아지는. 그냥 텐션이 막 올라가는. 와, 미친 디저트. 코스 요리를 먹었는데 제주에서 유럽을 맛봤어요. 보기 좋은 코스 요리 맛도 좋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이번 달도 고생한 날을 위해 맛있는 선물 어떠신가요? 정성 가득 코스 요리 함께 즐겨요. 야, 저희가 사실 뭐 매번 좌 선생님 갔다 오면 부럽거든요. 맛있는 음식들 다 이렇게 드시고 오시니까. 근데 오늘은 유난히 진짜 부럽고 오늘은 뭐 이거는 촬영이 아니라 그냥 호강하고 오신 것 같아요. 음식도 너무 예술이고 정성 듬뿍에다가 거기다가 뭐 플레이팅 오늘 뭐 대결이라도 한 듯 너무 멋지고 완벽하던데요. 네, 너무 호강하고 왔는데요. 정말 이 식재료로부터 조리 방법 마지막 플레이팅까지 정말 정성이 가득 들어가 있는 정말 향토 음식을 재현하는데 정말 연구를 계속 하시는 그런 가게였는데요. 아, 정말 이런 제주 전통 밥상이 정말 제주의 브랜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보면서 저도 이제 제주 도민으로서 이제 향토 음식을 좀 먹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진짜 보니까 차원이 다른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네. 저게 지금 방송에 나온 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방송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코스 요리가 너무 많고 훌륭한 음식이 너무 많아서 디저트까지 너무 훌륭했는데요. 예, 가끔 관광객분들이나 외지에 계신 분들이 정말 제주스러운 음식을 맛보고 싶다고 추천해 달라고 하는데 정말 제주스러운 음식을 먹고 싶다. 이곳이 아닌가 싶어요. 아, 근데 사실 코스 요리의 매력이 맛도 맛이지만 뭔가 이렇게 대접받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딱 뭔가 힐링된 딱 그런 느낌? 약간 그런 게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두 번째 보신 그런 그 레스토랑은 젊은 그 셰프님 혼자서 운영하시는 캐주얼 레스토랑인데
많은 제가 평소에도 많은 그 호텔에 있는 셰프님들께서 추천하신 곳이에요. 정말 그렇게 훌륭한 실력을 가지신 셰프가 해주는 그런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 한번 추천드립니다. 가보세요. 네, 그래요. 저희는 오늘 사실 눈으로만 먹었지만 이런 것도 뭐 소확행 아닙니까? 눈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자, 오늘도 먹방 좌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즘 뭐 제주에서도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나서 뭐 제주도에서도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과 예방 조치들이 뭐 아주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도 실제로 도민들도 이제 불안감이 높아지다 보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뭐 건물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들도 요즘에는 생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19가 우리들의 생활도 참 많이 바꿔 놓았는데요. 뭐 이럴 때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예방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자, 제주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들, 예방 활동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봤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2월 28일 09시 기준으로 전국의 확진 환자는 2022명입니다. 제주의 확진 환자는 2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제주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도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방위적 방역과 예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제주의 현재 상황을 점검합니다. 지난주 대구를 다녀온 서귀포의 한 호텔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되면서 제주 지역의 확진자는 2명으로 늘었습니다. 다음 주 개학을 준비하던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들도 개학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어린이집 500곳에 휴업 명령을 내리면서 다음 달 1일까지 어린이집들이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 속에서도 도민들은 불안합니다. 아무래도 제주도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지역 분들이 오실 수 있는 통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떻게 확산될지 제주도 안에서도 어떻게 확산될지 모르는 점이 좀 우려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외출을 자제해야 하다 보니까 이제 밖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없는 것도 걱정이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좀 꺼려지고 개강을 하게 되면은 다양한 친구들을 이제 만나게 될 텐데 거기서 일어나는 문제도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축구 선수인데 계속 훈련이 없어지고 대회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답답해요. 다이빙 하는데 이제 훈련이 계속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고 대회도 이제 없어지니까 다시 훈련을 나갈 때 몸이 아직 안 돌아올까 봐 그게 걱정이 돼요. 북적거려야 할 학원이 텅 비어 있는데요. 긴급 휴원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불안감 때문에 지금 아이를 보내면서도 언제 휴원을 하나 이런 문의도 있으셨고요. 코로나19에 관련해서 좀 격상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불안심리가 더 커지겠다 싶어서 이제 먼저 휴원을 하게끔. 일단 근데 피해보다는 저희는 대상이 유아 초등 아이들이고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도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주도 전체가 지금 이 확산 방지를 위해서 애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거에 동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구 소독은 했었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항상 오면 손 씻고 소독하고 그러면서 수업은 진행은 했었는데 지금 휴원 기간 동안에 이제 학원 전체 방역을 하게끔 계획하고 교육부의 휴원 권고까지 이어진 가운데 이곳을 비롯해 도내 1,500여 곳 학원 중 절반 이상이 문을 닫고 방역에 나서고 있는데요. 제주도 교육청 코로나19 대책본부에서는 학교 방역과 공백기간 대책 등을 내놨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기미여서 평상시에도 등교 시기 때부터 출입 관리라든가 해서 학교 방역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기존에는 학기 중에 방과 후에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한 돌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휴업 중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이제 신입생부터 2학년과 3학년을 포함해서 3개 학년의 아이들 중에서 돌봄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희망 수요를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매일 브리핑을 통해 도내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현재 예정으로는 대구, 경북 지역 신도 또는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는 타지역 신도, 특히 그 중에서도 유증상자 등 잠재적 위험 요인을 가진 사람은 관리 대상자로 분류해서 즉각적인 자가 격리 조치와 동시에 검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특히 신천지 제주신도의 검사와 집중관리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제 진행한 646명 도내 신천지 교인 중 어제 오후까지 유증상자는 총 36명이었고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9명의 소재 파악을 위해서 경찰 또 보건복지부에 협조 요청 공문을 시행했고 제주도 청사 입구, 출입자의 발열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관공서별로 감염 예방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그 살충 소독 외에 살균, 균을 이제 주기 위해서 살균까지 포함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 또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이게 좀 감염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차단하기 위해서 모든 청사에 대해서 발열 체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시 읍면동 청사 그리고 출자 출연기관 공공청사까지 똑같이 같은 지침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대표 증상은 발열인 만큼 의심이 든다면 일단 발열 검사가 꼭 필요한데요. 무엇보다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는 한편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되면 철저한 생활수칙 준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이 되게 되면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는 그 동선을 파악해서 확진자가 그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CCTV로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이 사람이 접촉자다. 접촉 유무를 판단해서 자가격리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자가격리 명령서를 관할 보건소에 하도록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가격리자 같은 경우는 우선 밖을 못 나기 때문에 쌀도 떨어질 수 있고 반찬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까지 전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가격리 전담하게 왜냐하면 구분이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다 구입해서 가서 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집에 가서. 그 증상이란 건 뭐냐면 열이 난다든지 기침을 한다든지 인후통이 있다든지 이런 거 있을 경우에는 태풍 증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빨리 보건기관에 전화하는 것이 우리 도민들을 위한 일이죠. 그런 부분.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의 코로나19 전담 방역구급대는 현장 출동 시 방역복을 착용하고 있는데요. 이송 환자가 확진자로 판명될 때 출동 대원 격리, 소방서 폐쇄 등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는 그 코로나의 유증상자뿐만이 아니라 고열, 호흡기 질환, 그리고 심정지 환자의 출동을 지금 이 복장을 입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 복장 입고 간다고 코로나 확진자가 아닌 고열의 환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나갔을 시에는 꼭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집에 들어와셨을 때는 항상 손 씻기를 생활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출동대원의 방호복만 보고 확진자가 생겼다는 무분별한 가짜뉴스는 없어야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한 또 다른 최전선은 각급 의료기관인데요. 손 세정제, 마스크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확진자 나오면서부터는 도수 없는 안경을 해서 기말 감염으로부터 저를 좀 최대한 보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노출이 되어버리면 더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의원에 출입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손 소독을 하시고 마스크를 착용하시도록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마스크도 이제 올바른 착용법이 있는데 면 마스크보다는 이렇게 필터가 있는 덴탈 마스크나 제가 착용하고 있는 미세먼지 마스크 KF 필터가 장착되어 있는 것을 권유하고요. 그리고 기왕 마스크를 쓰실 때는 얼굴에 밀착이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구멍이 있으면 그 사이로 바이러스가 좀 침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요즘에 마스크 품귀 현상 때문에 아껴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마스크가 젖게 되면 여기에서 세균이 더 번식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위생관리를 좀 철저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피치 못해서 면 마스크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수시로 빨고 소독해서 쓰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과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당국의 철저한 방역과 예방조치, 그리고 과도한 불안과 공포 대신 위생수칙 준수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겠습니다. 사실 이 제주에서 발생한 확진자들도 이제 모두 대구와 연관이 있는 확진자들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또 그 제주에서도 이 신천지 교인에 대한 전수조사 그리고 감염 여부 검사에 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제주에 있는 그 신천지 교인 그 646명인데요. 이들에 대한 그 이들 중에서는 확진자는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명단에 없는 교육생들도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에 대한 좀 시급한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공포로 인해서 우리 사회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와중에 한편으로는 따뜻한 소식도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임대료를 내려준다는 건물주의 이야기부터 뭐 대구로 달려가는 의사분들 그리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성금 기부를 하시는 분들 정말 이런 소식들이 이렇게 들려오면서 굉장히 좀 갑갑했던 마음이 좀 훈훈하게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럴 때일수록 정말 서로 돕고 배려하면서 이 상황을 잘 이겨내 나가야겠죠. 자, 계속해서 우리 문화 소식들도 좀 알아볼까요? 주말엔 오정엽 씨가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해 보았는데요. 뭐 노래를 듣다 보면은 뭐야? 이 노래 내 이야기인가? 대박! 뭐 이렇게 한 적이 많이 있으시죠? 예, 오늘 제가 만나본 그녀들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노래들을 하는 홍조 밴드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예, 홍조 밴드의 그녀들의 이야기와 함께 제주도의 다양한 전시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실까요? 나라가 유일하게 허락한 마약이 뭔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음악이죠. 음악은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되기도 하면서 내 자신의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오종엽이 만난 사람에서는 제주 인디밴드 홍조밴드를 만나봅니다. 부드러운 선율 위에 얹어지는 목소리, 일상 속 작은 감정들을 노래합니다. 그녀들이 들려주는 음악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석에서 뵈다가 네. 이렇게 방송에서 뵈니 네. 또 느낌이 또 다르네요. 네. 엄청 새롭네요. 우리 홍조 밴드 먼저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네. 네, 홍조 밴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홍조 밴드에서 건반을 맡고 있는 김가빈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홍조 밴드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최수영이라고 합니다. 네, 홍조라는 이름이 관객분들이 저희 노래를 들었을 때 행복해서 볼이 발그레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혹시 대학교 때 동창으로 만난 거죠? 네. 예, 대학 생활 하면은 친구들도 많고 했을 텐데 어떻게 둘이 이렇게 가까워진 계기가 있나요? 네, 학교에서 이제 재즈 밴드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재즈 밴드에서 이제 팀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팀원 분들이 이제 군대도 가고 네, 이렇게 하면서 저희 둘밖에 안 남았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저희 둘이서 이제 밴드를 하겠다는 생각을 못했고 버스킹을 하다가 밴드 이름 뭐예요? 이래서 밴드 이름 필요한가? 해서 이제 가빈이가 네. 홍조 밴드를 네.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곡 중에서 바나크라라는 곡이 되게 네. 좀 감명 깊게 들었어요. 네. 근데 그 곡을 만드는 그 제주어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네, 저희가 제주도에 살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제주어가 점점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좀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만들었습니다. 네. 일상에서 만나는 진솔한 이야기를 통통 튀는 노래로 전합니다. 내일 저녁 이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홍조 밴드만의 매력이 진하게 묻어난 음악 살짝 들어보실까요? 자신의 경험을 자주 얘기하는 편이신가요? 아니면은 책이나 이런 영화나 이런 외부적인 요인을 많이 영향을 받는 편이신가요? 저는 이제 20대 후반이고 이제 중후반을 달리고 있는데 초반부터 이제 가장 저희의 이슈였던 게
약간 사랑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랑 만나고 헤어지고 하면서 거기서 느낀 감정을 곡도로 써서 저희 노래는 사랑 노래밖에 없다 이런 노래도 많이 이런 얘기도 많이 듣긴 하는데 요즘은 약간 인생에 대해서 써볼까 합니다. 네. 그럼 지금 앨범 작업을 한다고 작품 준비하고 계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네. 네. 다음 발매 예정 곡은 이제 오랜만네요라는 곡인데요.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생각하면서 썼던 곡인데 많은 분들이 공연할 때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번 곡이 나오면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공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을 듣고 공감해주는 관객들에게 힘을 얻는 청춘들. 이들의 목표는 그저 행복하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조 밴드는 오늘도 무대를 오릅니다. 저희 홍조 밴드는 처음에 모티브를 잡았던 게 동네 언니 동생처럼 친근한 밴드처럼 다가가자 대중에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저희가 한 4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요.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친근하고 더욱더 재밌는 공연으로 네,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관객분들에게 네, 최선을 다해서 네, 행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웅장한 음악 소리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제 앞에 있는 미술 작품입니다. 손을 휘젓기만 하면 신나는 연주가 시작되는데요. 이곳에 오시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전시 혼디 봄입니다. 저희 지금 참여해 있는 작가분 그리고 작품분들이 대부분 미디어 설치 그리고 인터랙티브 방식의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서로 교감하고 주고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여자 말하자면 관람객들이 작품에 실제로 참여해서 무언가를 같이 반응을 하고 거기서 그 반응을 리액션으로 얻어가는 그런 작품들인데요. 여기서 보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감각을 느끼며 내 안의 오감을 들여다보는 것인데요. 다차원적인 작품들은 예술의 미래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 현대 예술 안에서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새롭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현대는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죠. 요즘 현대미술이 지향하는 것은 기술도 또는 여러 가지 그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분야를 모두 다 융복합해서 새로운 예술의 영역을 개척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동시대 미술의 특성도 수용하면서 또 우리 제주 도민들과 함께 또 아주 즐겁게 멋지게 살아가자라는 의미로서의 기운찬 전시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을 이 전시를 통해서 즐겁게 잘 극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새로운 예술, 참여형 전시를 만나보세요. 4.3 광풍에 억울하게 쓰러져 갔던 이들, 그날의 아픔을 위로해 준 것은 신앙이었습니다. 네,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회원 상생곳을 총망라한 사진전입니다. 이 사진전을 통해서 4.3의 아픔을 유족분들과 그리고 4.3 기념관을 방문하시는 분들과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기록전을 준비했습니다. 굿이라는 행위를 넘어 종합예술이 된 4.3 회원 상생굿. 희생당한 이의 넋을, 살아남은 이의 한을 따스하게 어루만집니다. 4월의 생채기를 치유하는 과정에 공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후보님 나가십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3선 국회의원 주상숙. 나 죽었다고 뻥치고 다니니까 좋냐? 우리 상숙이 거짓말이 제일 쉬운 그녀. 거짓말 안 하고 성친 되게 해주세요. 그런 그녀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얘네 집 얘기만 나오면 짜증이 나서. 너 왜 이러지?
그 말이 바로 내 맘처럼 안 나와. 진실의 주둥이를 얻게 되는 것. 늦어서 죄송하진 않아요. 난 서민의 일꾼인가? 야, 내가 서민의 일꾼은 아니잖아. 최고의 무기를 잃고 전전긍긍하는 상속, 잘 나가는 거짓말쟁이 정치가에서 하루아침에 정직한 후보가 된 그녀. 과연 상속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영화 정직한 후보입니다. 네, 오늘 홍조 밴드를 앞서서 만나뵀는데요. 홍조 밴드 참 그 젊은 그 에너지가 느껴지고 되게 통통 튀는 매력이 있는 두 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동네 언니, 동네 동생 같은 뮤지션이 되고 싶다고 하시는데 뭐 이미 그렇게 된 뮤지션이 그렇게 되셨는데요. 우리 동생들 화이팅. 아니, 진짜 이름처럼 홍조 밴드라고 하니까 홍조가 발그레하면서 되게 귀엽고 또 어려 보이기도 하는데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좀 허스키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매력적인 음색이었어요. 진짜. 그런 뮤지션들 보면 굉장히 좀 부러워요, 저도. 예, 그런 허스키한 아주 매력적인 목소리 내일 들으실 수 있는데요. 바나크라 말고도 오랜만이네요 그대, 오랜만이네요, 그리고 너에게 빠진 보조개 이런 보조개라는 작품들도 들 수 있고 정말 재미있고 재미있는 공연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노래가 그렇지는 않겠죠? 네. 이것도 비교하는 재미가 있겠네요. 네. 자, 그리고 오늘 화면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지금 공공미술관, 관광지들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 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미술관, 그리고 이중산미술관, 제주별빛누리공원 같은 곳들 다 월요일까지 휴가 나니까요. 또 잘 확인해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실 때 마스크 착용하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오정엽 씨 주말엔 문화 소식들 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주의 주말 날씨 알아볼까요? 토요일 제주는 최저기온은 11에서 12도, 최고기온은 12에서 15도로 흐리겠습니다. 오전까지는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강풍이 부는 곳도 있겠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제주는 최저기온 10에서 11도, 최고기온 14에서 15도로 흐리겠습니다. 남서부에선 새벽 한때 비가 내리겠고 남쪽 먼바다에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또 새롭게 떠오르는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이게 참 반갑지만은 않은데요. 집콩놀이, 그리고 홈트 이런 것들이라고 해요. 요즘에 뭐 유치원들도 다 지금 휴원 중이고 초중고는 개학이 연기된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 이제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희가 저번에 감염병 스트레스 얘기를 했는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울감,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시는 게 참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심스럽긴 하지만 또 아이들 손을 잡고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또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에 또 산책도 살짝 가시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너무 집에만 있으면 엄마도 힘들고 아이도 힘드니까요. 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나무시장도 가셔서 꽃도 나무도 구경해보시면서 조금 힐링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래요. 요즘 뭐 외출하기 이제 좀 걱정은 됩니다. 근데 마스크 착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하시고요.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만 또 피하시는 것도 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시면 반드시 손 깨끗하게 씻으시고요. 위생관리 이럴 때 철저히 해야 되는 거 저희가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아무리 지나치게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말 또 어떻게 보내실 건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는데요. 주말 아무쪼록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올게요. 고맙습니다.